자, 3교시 시작하도록,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은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죠. 그래서 행위제한이 강화가 X입니다. 완화입니다. 완화.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넘는 기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7일 이상 공고입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못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을 왜 지정했냐라고 이의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죠? 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이행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문서입니다. 구두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5번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하면 100분의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방치하면 100분의 10, 기타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신고포상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즉, 거짓 신고하거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거나,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거짓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신고하지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디귿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 보상금 지급 대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한 경우 리얼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이게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입니다. 법정 서식. 요건 좀 어려운데요. 어렵다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은 정정신청서입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0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죠. 형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게 원칙이다. 자, 농지법,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 다섯 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농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3개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요.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죠.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1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4년간만 부과되버리면 농지 취득 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되겠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를 비교하는 게 좋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 안에서 반복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속기간 30년 또 한 번 연장하면 30년, 60년 지나도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는 경우도 이행강제금 1년에 2번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도 실명 등기 안 하면 10%, 다시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9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 시험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무입니다. 239페이지 실무인데요. 실무는 시험에 적게 나올 때는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서식을 봐야 되니까 좀 어렵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업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그러한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통적 기재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도 전속 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설명해야 되는 내용 똑같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 서식은 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구두로 말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3번 보존 의무가 없고 전속 중개계약은 3년 보존해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그렇죠. 의뢰인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 똑같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다른 것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놔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답 2번이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고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최대.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광고비 60만 원 지출해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면 60만 원 비용 다 못 받고요. 중개보수의 50%인 50만 원만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만 받지 스스로 발견하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공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소속 공인계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계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기타 모든 서식에 소속 공인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도 없습니다.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서명 및 날인 의무도 없습니다. 오직 소속 공인계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권리 이전용, 취득용 뒷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봐야 여러분들이 풀기 쉽겠죠. 기본서하고 같이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에 서식이 있으니까 서식을 확인해 보시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의적 취소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1번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3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4번이 틀렸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3년 보존 X고요.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자, 먼저 기억.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예,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하는 사항이 물가, 수, 준이죠.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정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없고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거래 예정 금액은 전속 중개계약 시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전속 중개계약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은 없고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서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비업, 시옷,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했는데 예, 5번이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1번에 있는 거래계약서, 2번 금인계약서, 3번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4번 중개보수영수증 서식 없고요. 앞에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3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무에 많이 출제되는데요. 자,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가족묘지 일기 및 그 시설물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5제곱미터. 15제곱미터. 합장하면 15제곱미터. 합장 안 하면 10제곱미터죠. 분묘 일기의 면적은.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3번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예, 평장, 암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이렇게 봉분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평평하게 묻어놓은 평장, 암매장 안 되고요. 밑으로 푹 파고 묻은 거 안 되고 가묘, 예장, 가짜묘 안 되고요. 미리 묻어놓은 예장 안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행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설치 승낙을 받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승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그래서 틀렸고 4번도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5번이 답입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244페이지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아닙니다.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됐으면 분묘기지권 예를 들면 이게 판례입니다. 1995년도에 설치됐으면 비록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는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맞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땅을 팔면서 묘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고요. 4번에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고 3번처럼 땅 팔면서 묘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성립한 때부터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했는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46페이지 농지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전부 합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네,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합병, 분할, 뭐 상속 이런 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의 최단기 존속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 단연생 식물재배지의 경우 최단기 존속 기간은 5년입니다. 맞습니다.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246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20제곱미터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에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부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설치기간이 원칙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되죠.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 안 하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246페이지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용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죠.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에 그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최단기 존속기간 3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고 나중에 그만둘 때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한 경우 만 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죠.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상속도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도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5년 X입니다. 5년은 어디 나옵니까?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는 위탁 경영할 수 있죠. 그게 5년 나옵니다.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고요. 60세 이상이면 지금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임대차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안 짓는 경우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49페이지 7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